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스카이스워드를 계속 할 텐데요. 녹색 옷. 그쵸. 아이덴티티를 벗을 수가 없죠. 또 옷장 열면 돈이 나올까요? 오루피를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뭔가 아이템을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인 것 같아요. 힌트를 주네요.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빈병이랑 방패를 쇼핑몰에서 살 수 있다고 하니 쇼핑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기억으로는 2층으로 가는 게 알았던 것 같아요. 친절하게 알려주네요. 그러면은 폭탄이 있고 치아도 있고 빈병은 공짜로 하나 주시네요. 뭐 계속 삑삑거리는데 이렇게 호객행위라는 사람이 많은지. 여긴 뭘까요? 뭔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. 방패가 없어요. 밖에 게 없어요. 여기 방패가 있네요. 일단은 50 높이가 안 되네요. 이럴 수가. 해야지 이라는 마음인데 저번에 보니까 나무에서 다 나왔거든요. 3루피는 안 나왔다. 나왔다. 1루피니까 3루피는 더 있어야 됩니다.
별로 비가 돼서 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녹색 빛이 집중했네요. 수가 없지만 처음으로 대지에 내려왔고요. 엄청 넓네요. 여기 저장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뭔가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.
게임을 하는 건지. 나는 느낌이 계속 들기 시작했는데. 링크가 환각을 봤나 보네. 뭔지 모르겠지만 스킵했습니다. 다음 주는 시. 네. 저쪽 방향에 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. 폭탄 좀 사볼걸 그랬는데 깨질 것 같은데. 일단은 달려서 올라가 볼까 합니다. 솔? 옆쪽에 갈 수 있다고 뜨는데 열려있나요? 안 열려있는데? 오, 풀렸습니다. 첫 번째 던전인 것 같고요. 던전이 아닌가요? 진짜.
전이라고 나오는데 진짜 대화만 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사용법을 알려주시네요. 그러니까 보물상자 얘기를 했는데 열고 왔네요. 다시 들어왔고요. 세이브할 수 있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아직 뭐 없는 것 같고 보물상자 어딨니? 이쪽에 뭔가 있는 건가? 보물상자가 안 보이고 있어요. 한 번 같은 걸 주면 좋을 텐데. 오, 빈병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. 반대쪽도 그럴게요. 의자가 있네요.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. 이건 뭐 던전 진입하면 오늘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더운 쪽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걸 무시하고 보고 있습니다. 강제 이벤트였습니다.
처음에 만났던 거는 활성화가 안 됐는데. 오! 활성화가 됐네요. 저장 할 때 빼고는 세트 없을 테니까 됐고요. 지금 여기 뭐가 있는데 새총 같은 게 없으니 못 먹을 것 같습니다. 통나무를 굴려서 위로 올라왔고요. 진짜 첫 번째 던전인가요? 지금 보니까 아깝게 세이브 용도가 아닌가?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이게 세이브 같은데. 다시 뒤로 가서 조사를 해볼까 합니다. 게임 끝나면 그냥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라. 근데 여기 또 벌레가 있긴 있네요. 아이고, 그냥 똑같은 거네요. 괜히 왔어요. 그래도 뭐 계속 대화하는 것만 봤는데 딴 것도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. 이거 뭐 빨간색을 뜬다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없네요. 테크가 공격받는 느낌인데 테크가 아닐지. 귀엽게 생겼네요. 아장아장 만들네. 쫓아가니까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. 부들부들 거리는 게 한층 더 귀엽네요.